자, 다섯 번째, 라스트 레프지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예요. 자, 박정수 아래쪽. 클럽 선수 위쪽인데, 자, 이번에는 데모한테 한번 뽑지 않을까요? 그렇죠. 첫 판을 한번 키퍼를 뽑았었기 때문에, 이 맵에서 데모한테 되게 잘 쓰기로 유명한 클럽 선수다 보니까, 데모한테 쓸만했죠. 자, 첫템 좀 볼까요? 아. 맵다, 매워.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다, 달어. 자, 근데 이렇게 여기 먹으면서. 자, 아이템 두개 먹고 시작하죠. 감시의 소음으로 괜찮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트로 상대방이 이 센티러드를 가지고 있고 센티러 설치하는 거를 대충 느낌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바로 블레드마스터 딴 데로 빠지는 거 판단 너무 좋고요. 좀 눈치 싸움이에요. 지금 아직 블레이드 마스터를 그 나이템을 못 봤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편하게 어디를 뭔가 사냥하고 이런 걸못 하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사마초 정도까지 뽑고서 여기 워사냥 할 거거든요. 아, 인스님 뇌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완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마초 이 워사냥. 자, 컬러프트 좀 부담이 되죠? 불마가 너무 안 보이니까, 이거 괜히 잡다가, 그쵸. 지금 그런트도 보이고 해서, 아, 이거는 올려고 하는 거구나. 냄새를 너무 잘 맡았죠? 자, 마치 하이드 하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불마의 움직임이. 플레이어의 어, 여기 병력이 잡아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약간 커노풀이 딱히 뭐 하는 거 없이 턴 하나 날렸죠?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세컨 비마.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더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나 3티에 올라가면서 윈드빌드. 자, 워사냥을 진짜로 그냥 워사냥에 그냥 온 신경이 다 집중돼 있어요. 버프 있습니다. 아, 잘못 들었죠. 자, 윈도크 있어요. 자, 워갓 위스비 붙질 않아가지고. 자, 타겟 팀명 계속 열심히 해주면서. 워갓 때려가지고. 워! 다시 직전? 그리고 자, 최대한 핑퐁. 자, 살아갔어요. 자, 이거 아, 쿨 달아서 붙여놨어요. 자, 보존까지 하이드. 자, 신 나죠, 플레이어의 컬러풀.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가려고 했었는데, 아, 사냥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잘 끌었네요. 이게 뭐죠, 이거? 여기에 못 지었었나요? 근데 10층이 아 사냥 하나 하긴 했네요. 이쪽에 너무 얼매여 있으면은 사냥이 아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깨질 것 같긴 합니다. 예, 안 깨져요. 자, 이렇게 그 양방치기 하면서 좀 정신없게 하고 있고, 자, 버섯과 구입했습니다. 오크가. 워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워가 그래도 여기 사냥하는데, 하는 데에는 쓰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터졌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탈론이 없긴 한데, 우선 도구부는 챙겼어요. 아직 마법 안 됐습니다. 하나 잡은 것 같죠? 그런트가? 그런트를? 레벨이 좀 많이 밀리긴 해요. 그가 계속해서 상대방 사냥을 좀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나이도 그냥 얘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더스트 없어가지고. 자, 신경전. 자, 되게 많이 끌려왔죠? 자, 나에도 막 나갈 수가 없는 게, 마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아니, 탐험사 적고, 마법은 딱 됐네요. 탐험사 적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겨줍니다. 아, 민책. 하면서 자, 내 쪽은 뺏겼지만 니 쪽은 내가 먹겠다. 자, 불만 많아 없어요. 아, 근데 아, 띠, 어? 오카 먹지 않아요 방금? 그쵸, 팅커 경험치 0이니까 오카 먹은 거죠? 자, 쇼크웨브로 스틸. 아이템은 대마포 나왔으니까 바로 팔겠네요, 이거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미 어? 와, 워미를 이렇게 빨리 지어가지고 시멘트북을 해놨네요? 보통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이 자원이 되게 아까워요. 상황이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못하는 편인데, 저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병력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확실히 지금 50대 50으로 인구수가 같죠? 자원도 거의 똑같은데. 보통 60까지 막 찍고 이러거든요? 힐링어도 너무 달달하다. 달달한 아이템. 데모터가 아슬하게 3렙이 안 됐는데, 자, 보로가 확실히 잘 버티죠. 그 사이에 사냥하면서 3렙 찍었고, 자, 운영 돌립니다. 그냥 그대로.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보로 하나라도 좀 부셔보자. 아, 보로 하나 깨진 사이에 윈드 하나 깨졌어요. 아이고. 달. 그럼 빠지겠죠? 깨고, 빠지고. 자, 몇 개 잡을 수 있냐? 두 기.
또 띄우고. 아, 이러면 두 기. 자, 이거 벤나한테 페르파이어 걸렸기 때문에, 이게 페르파이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상대방 치아만큼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벤나가 또 밤에 또 시야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까지? 요만큼 시야, 요만큼 시야, 요만큼. 다 보입니다. 날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자, 10시를 그 사이에 먹고, 날도 상대방 쪽에서 힐링워드 받았고, 이쪽 자기 쪽도 먹습니다. 용기 메달. 비마 3레벨. 자, 50 유지하면서 마지막 인구수 페어리 드래곤으로 추가해주면 딱 좋겠죠? 근데 그죠? 근데 페어리 드래곤 준비 잘해야 되는 게 벤나가 있다 보니까 그거 반응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날도 나쁘지 않게 사냥해가지고 레벨이 꽤나 탄탄하죠. 아, 벤나가 이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블루가 저기 있으니까 그쵸. 아, 그쵸. 이런 게 되면은 나 그냥 아, 놓쳤다. 이거라도 이거 잡아야지. 쫓아가야죠. 아, 문에 개념 없어. 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원적으로는 나의 이득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원적으로 나의 이득이에요, 저거. 자, 타워 지으면서 멀티 먹으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언덕 위에 시멘트 타워 두 개다 보니까. 자, 어떻게든 타워 부시려고. 이거 약간 무리 같은데요? 크로플? 아, 그래도 깼네요. 아, 그래도 깼어요. 자, 그 다음에 탈론이. 탈론이. 자, 일루전 띄우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무전 먹고. 자, 팅커 무전. 데몬터가 딜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불만 띄워야 되고요. 4번. 자, 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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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 비마. 그렇다면 죽어요. 탈론 하나까지 깔끔하게 잡고. 자, 이거 정비를 힐링워드로 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문을 먹고 바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타워 두 개 더 지어지면은 답도 없어요. 자, 타워 하나 더 짓습니다. 50 유지하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10시를 미끼로 던지고 또 본진 찌르기 가나요? 아, 약간 실수.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사냥한 다음에 그 50유지 계속 하면서 여기다 타워 두 개 던지고, 여기 타워 두 개 던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막아봐 라고 하는 게 좀 나의 입장에서 역겹죠, 많이.
우선 컬러풀이 그래도 돈 되게 많이 세이브하긴 했어요. 50유지 진득하게 하면서.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은근히 좀 끌려다니면서 사냥은 일방적으로 오크만 조금씩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한번 욕심 내보나요? 포탈이 있어요. 자, 의습으로 보긴 했지만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자, 뛰어가더라도 문을 하나는 깨질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자, 그냥 교전? 50개 했습니다, 오크. 자, 브레이드로 잘 변신했고, 조금 잘 들어왔고, 그냥 포탈. 어우. 와, 근데 컬러풀 선수 이거 반응도 되게 빠르는데요? 오케이, 그냥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자원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거라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손해가 누적되면은 결국에는 지는 건데 믿을 건 칩트 오래배. 자, 굉장히 좁아요. 여기는 오크가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그러고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오크? 이거 심지어 사이클론 뛰어버리면 여기만큼이 또 바리케이트가 생기는 거라서. 후회! 더블! 니가 이거라, 컬러풀! 뒤지 마라, 컬러풀! 오크의 신이 점지하고 있다. 자, 여기 포탈 튀었습니다. 아,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게 잘 되는데요? 공이 방위럽이에요. 워드롬까지 있고. 아, 이거지. 이게 힐링 워드지. 얘도 먹고 싶을 텐데. 아, 여기 안 먹었었네요? 아, 오거로도 남아있었네? 기분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칩톤 오래배 됩니다. 나의 자원이 1800이에요. 젤스. 자, 무전 먹고 대모 썰어 보는데, 아, 그냥 포탈. 와, 오랩이라서 초코해브 지금 너무 아파요. 설마? 시트는 오랩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원을 다 쓴다고 능상 아니에요. 그쵸, 그냥 페어리드레 뽑죠? 차라리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니까, 탈론을 소수만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뭐 그 불마랑 치튼 좀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할 용도로 적게끔 남기고 페어리 드래곤을 추가하는 게 오히려 차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론 뽑으면 난리 나요. 쇼크웨이브 두 방에 다 죽습니다. 진짜 다 죽어요. 200이 넘어가거든요, 데미지가. 이게 두 방이죠, 진짜.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본인 자원이 슬슬 끝날 때가, 그쵸, 끝났죠. 블레이셔클 다행히 해놨고. 자, 10시에 또 몰래 멀티. 데몬토가 4렙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아무리 방어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짜 눈가 뒤집고 때리기 시작하면 진짜 죽긴 죽거든요. 3레벨은 4레벨부터가 진짜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죽냐, 어 왜 이렇게 안 뒤져 약간 이런 말 나오고, 3렙까지는 치면 억소리 나오긴 합니다. 어 팅커 뭐야. 어 자 쇼크웨이브 잘 피했죠. 자 포션 하나 썼습니다. 어 아이템 그새 자원 다 썼네요. 자 쇼크웨이브 안 맞을.. 그니까 안 맞으려고 쇼크웨이브 거리 조절. 자 나쁜 장면 들어왔고 자 이번 반대로 가서 쇼크웨이브 자 스스 찍고 반대로 가가지고 준비하시고 자 포탈 쏘세요. 아 그렇죠. 자 비마가 위험했었습니다. 저 어쨌든 멀티 돌아가고 있고 나이도 이제 멀티가 두 개 돌아갈 예정이긴 한데 위습이 좀 부족하네요. 최대 8개. 자, 봤어요. 자, 나에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니까 병력을 다 뽑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니까 보통은 멀티를 먹었으면은 자원 펌핑 해가지고 한 방에 딱 빠바박 병력 펌핑해서 빠바박 뽑아가지고 밀어버리는 약간 그런 건데 탈론빌드는 유난히 좀 그렇지가 않아요. 탈론빌드는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탈론이 딜적으로 되게 우월한 유닛도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이템을 사재기 하는 편인데 자 근데 그것도 레벨 차이가 얼마 안 날 때 얘기지 이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10층 5레벨이 확실히 크죠. 자 최대한 거리 조절하죠. 쇼크웨이브 자 근데 약간 만화 플레이어에 좀 데미지 많이 누적되긴 했어요. 자 데몬 누적 먹었고 자 어우 쇼크웨이브 살짝 위험했었는데 쇼크웨이브 아 살짝 아쉽게 들었어요. 자 뭔가 디스펠 하고 싶은데 디스펠 하면 이 위에 있는 친구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보존, 쇼크웨이브! 어, 헐 오프 잘 싸우네요. 그니까 힐링 스크롤 되게 잘 참았어요. 아우, 쇼크웨이브! 진짜 쇼크웨이브 뭔가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죠? 자, 문에 없었나요? 아, 이게 그, 보존 타면 일로 가니까, 문을 맞을 수가 없네요. 힐스 그냥 다 사야 됩니다. 힐스를 그냥 보일 때마다 다 주어야 돼요. 노빌도 사고 그냥 막 아이템 사재기 해야 돼요. 아, 두 장 판다. 무포도 판다. 행복 그 자체. 아 확실히 오크가 여기 자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 어? 컬러풀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죽었다! 아 돌리기 한다 근데!
마을이 아 살았다. 있습니다. 자 이거 막으러 가야 돼. 막아 지켜. 멈춰. 자 확실히 공격 레이더라서 너무 잘 부시고 자 문에 잘 먹고 갑니다. 자 여기를 수비를 하려고 하나요? 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 타워 하나가 되게 거슬리네요. 자 교전 쇼크 웨이브. 와 대박. 아니 뭐야 이게. 자 힐스가 있었어요. 자 비와 또 튀어나가죠. 쇼크웨이브 무적표정 빠졌고 자 불마. 근데 무적 없어요. 불마 무적 없습니다. 예. 자 만화번 쇼크웨이브에 잘 들어갔어요. 자 비마 위험 포탈. 아 또 잘 막았네요. 나이트비 인구수 막혔습니다 지금. 아 이거 못 채운 거 너무 아쉬운데. 자 어찌됐든 자 꽤나 잘 버티고 있고 또 불마가 이제 5렙 되면은 크리 3스킬 찍힌 순간 이게 지금 코드비스트에다가 이게 인듀런스 2스킬 해서 크리가 2연 크리 3연 크리 뜨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하, 계속해서 영웅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이거. 다시 한번 50유지를 하고 있는 컬러풀 버섯과 3개까지 있습니다. 자 무적 사들고 3영웅 다 무적 들고 있어요. 아 아직 몰라요 여기를. 몰라 소환 상태가 좀 길어집니다. 한번 내려가나요? 50이긴 하거든요. 인구 차이가 납니다. 63으로 5킬 정도 많아요. 자, 6000대 5300. 아 여기가 지금 이게 매치 포인트다 보니까 오크도 날도 꽤나 이게 절실합니다. 자 교전 4차 피나고 어 너무 대놓고 들어갔네. 어 아 이게 지금 헤드헌터랑 버서커 이게 많아가지고 그냥 없어졌죠. 상징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낮 되면서 깼고 어쨌든 불만 오레벨이에요.
초코웨이브 그냥 뒤에 있는 탈론은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식으로 해서 묶어서 영웅가한테 좀 그 초코웨이브를 숫자고 있어요. 자, 초코웨이브야 이거 잘 들어왔고 살짝 빠지면서 이 디스펠로 큐비트 지어주고 있고 확실히 만화 플레이어로부터 좀 해방되고 자 보존 에이 무적 포탈 어! 어우 진짜 위 아슬하게 탔어 탔어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회전 잘렸고 아 나이트 FC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칩튼 6레벨입니다 링카는 찍었고 자 과감하게 쇼크웨브 무전 먹고 무전 빠졌다 틴커 아 틴커 뭐죠? 256 어 방금 크리었던 것 같은데 마법 있습니다 자 1세기 너무 따뜻하고 자 계속 수비만 하던 박준호수가 이제서야 칼을 꺼내 들었어요 하 이 버서커가 너무 많아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 50 깨긴 깼어요. 탈론. 자, 비마. 아, 보존을 본인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 틴커도 위험해요. 이제 보존이 없어요. 쇼크웨이브 잘 들어가고 자 결국에 교전에서 결국에 교전에서 쇼크웨이브 한 번 더 있거든요? 자 틴커사 쇼크웨이브 7렙 칩튼 아 데몬터 쿨 두 개긴 하지만 자 병원도 체력도 좀 없긴 하거든요? 약간 라박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데몬 썰어버리면 그만이지 죽어라 이 녀석 GG 와 박준호 선수 이걸 승리하면서 자 4대1로 2점 챙겨갑니다 승점